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공세를 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적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건데 세외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 무조건 머리로 세외를 해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대방 머리를 보인다는 의식이 있어야지 손목이나 허리는 절대로 세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를 위협받을 때 상대방은 흔들려요. 자, 그걸 위해서 세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새든지 간에 세뇌를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발로 눌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칼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상대방이 머리를 위협을 느껴야 돼요. 그 머리를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세뇌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새들, 죽도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 기세로 하는 것, 기압으로 하는 것, 다 세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머리가, 아, 이거 이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면 머리 뜰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머리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에 대한 위협적인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중심선에서, 어쨌든 중심선이거든요. 이 중심선인데, 자, 상대방 이제 연습을 이렇게 머리에 시작을 한단 말인가. 시작! 하자마자 옆으로 돌아. 안 무서운 사람. 시작!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안 무서운 사람. 그런데 들어왔는데 같이 버티고서 버티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 자, 내가 서 있었는데 들어와 보세요. 같이 버틸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들어왔는데 무서워. 그러면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 자기가 옆으로 피하든지 이렇게 도망가게 돼요. 근데 안 무서워야 이 사람도 긴장을 해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리가 돼서, 내가 되었든 상대방이 누구였든 들어와 있는 거리가 됐는데 꼼짝없이 중단을 지키고 있어요. 중심선을 안 흔들리고. 그러면 결국은 머리에 대한 부담감 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제일 하수가 어떤 상대가 하시냐. 중심, 그 사람이 운동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도를 어떻게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냐? 중심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다고 옆으로 이렇게 자꾸 가. 아, 그럼 이 사람 볼거 아니에요. 불리하게, 이쪽 위치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대로 서 있네요. 쫙, 이렇게 가. 그럼 이 사람은 불리하고 느끼는데 옆으로 안 돌리겠습니까? 똑같이 돌리겠죠. 그러면 바보 같듯이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의 죽도 끝이, 예를 들어 죽도 끝이 지금 위협적이어서, 뭔가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계속 위협적이어서, 뭐 찌르 날아오는 거, 갑자기 느닷없이 탁 날아올 것 같아서 쓱 한번 건드려보고 이런 건 상당히 없어요. 눌러본다든가, 그럼 반응이 어떤지, 뭐, 아니면 딱 제쳐온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면, 머리를 딱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내릴 때, 누르고 머리 치는 거야. 자, 누르고 머리 치면 왜안 되느냐? 누르고 머리 치는 기술이 좋은 기술이기는 해요. 한데 왜안 되느냐? 이 사람이 나올 기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딱 누르고 머리를 치는 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걸리는 거지. 그런데 어떨 때 누워붙이는 기술이냐, 서로 지금 뜨려고 하는 기세가 보여서 머리를 치려고 하면 그때 누우신다. 그건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서 누워붙이는 좋은 기술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뜰 기세가 없어. 근데 나는 머리를 깨야 되겠어. 근데 이게 무서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자꾸 누워붙이는 그런 건안 돼. 그 세뇌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누르고 머리 치는데 다시 이렇게 딱딱딱 걸어서 이렇게 딱 걸리잖아? 그러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 머리를 똑바로 치는데.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때 상대방이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세뇌를 한다는 거는,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기 의지가 뭐냐면, 나는 꼭 머리가 아니지만, 머리라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중심선에서 머리를 놓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손목 칠 수도 있고, 바로 허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표현하면 딱히 맞는 게 없지만 뭐 발목이 잡히다 주저앉다 뭐 이런 이치구라고 하는데 꼭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손목 쳐야지 얼치 받아도 허리쳐야지 이거는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아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세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 오면 머리쳐야지 머리쳐야지 아니 오면 머리쳐야지 아 오면 허리쳐야지 허리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손목쳐야지 손목쳐야지 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상대방이 아 이 사람 지금 미치고 하고 있구나 그럼 쑥 들어서 붙여버려요.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머리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나오려고 안 찔려요. 안 찔려요. 반드시 머리가 어디 막혀 있어요. 가는 것 중에. 네. 그런 차이가 바로 공세의 그 세뇌라는 건데, 세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요, 왼손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왼 주먹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데, 한번 쑥 밀어보세요. 흔들린 거예요. 무서워. 막기가 싫어. 우유. 자기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됐는데, 공격할 의사를 내가 머리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편들은 중심선에서 앞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들어오고요. 쑥! 같이 가세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안 흔들렸어요. 그러면 뭐 무서운 거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협적으로 머리를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야. 같이 버티면 이런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리가 되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자, 또 하나 무서운 거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조금씩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중력이 딱 걸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칼을 못 써요. 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칼을 들면 이 사람이 바로 밀고 집착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 여기서 버티고 같이 물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딱 사인을 주고 싹 물러나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딱 물러나니까 용서를 못하겠어. 근데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적당한 거리로 들어오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러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 검도가 단이 높아질수록 점점 진검에 가까운 개념을 가져요. 그게 그 개념이 없으면 초단하고 사단하고 개념이 똑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단이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라면 단이 높아갈수록 점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진검에 가까워. 아, 이 진검이라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포츠와 무도의 차이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스포츠와 무도의 차이점은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룰을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발로만 하자 축구. 손 들고 뛰었어. 야 우리 럭비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룰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무도는 뭐냐면 똑같은 룰이지만 원래 룰이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화되면서 경기화를 시키다 보니까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이 있기 이전의 상태는 진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 하는 것이 칼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것이 진짜 칼에 대한 관념이라면 왜 거리를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앞에 연결을 하실 때도 하면 안 되는 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칼을 들어가면서 들고 왼발 땡기고 그럼 이 사람 내려오고 이 사람 가만히 있냐고 왜 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가서 한 번에 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칠 수, 원래 칼대로 가면 한 번에 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까지는 내가 칼을 안 들고서 왔다. 그러나 연습이니까 머리를 맞아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들어서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머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머리를 중시하느냐. 그러고 머리가 위협을 받아야 이 상대방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이 세 명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네.